31만 73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덕산테코피아입니다. 덕산테코피아, 은,는 동사는 OLED의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재료와 반도체 전자재료 등의 화학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주요 제품인 HCDS는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로 국내외 소수 업체들이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동사는 국내 최초로 HCDS를 직접 합성부터 초고순도 정제까지 일괄 제조하여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음. 신규 사업으로 폴리이미드 사업 분야의 출발점인 모노머를 합성하여 고객사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 중임. 기업 개요 대시 2006년 3월 전자부품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설립된 덕산그룹의 전자부품 소재 전문기업이며 2019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 등록하였음. 대시 주요 사업은 반도체 방막 증착 소재, OLED 발광 소재, 고분자 촉매제 및 합성 고무, 타이어 고무 합성 소재, 첨가제 등이며 향후 전극보호제 개발을 통한 사업 확장 추진 중임. 대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CPI, 투명 폴리이미드, 소재인 모노머를 합성해 공급하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음. 재무 대시 OLED 업체들의 가동률 하락으로 OLED 소재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반도체 소재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부문의 수출 발생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원가율 상승 및 경상연구개발비 증가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파생상품 부채 평가이익 발생 등 금융수지 개선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아이폰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OLED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반도체용 전구체 관련 HCDS의 수요와 설비 증설 효과, 드램 전구체 공급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24일 기준 장마감 덕산테코피아의 시가총액은 3,14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덕산테코피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19위입니다. 덕산테코피아의 상장 주식수는 1837만 7,428주입니다. 덕산테코피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덕산테코피아의 퍼은 19.54배이고 추정 퍼은 2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9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1.8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7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48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2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75원이고 추정 EPS는 742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72배, 9,95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3,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4번지억 원, 140억 원, 22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1번지억 원, 126억 원, 174억 원입니다. 덕산테코피아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1번지 24%이고 유보율은 1816.9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1.33이며 전일 대비해서 23.32 더하기 0.9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8.22이며 전일 대비해서 12.63 더하기 1.7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산테코피아의 2022년 11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7,1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6,450원보다 6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6,7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덕산테코피아의 종가는 17,100원이며 주가가 덕산테코피아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덕산테코피아의 종가는 17,100원이며 주가가 덕산테코피아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덕산테코피아은는 거래량 10만 2,266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73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31,347주, 키움증권에서 16,262주, NH투자증권에서 11,255주, 한국증권에서 9,142주,
삼성에서 6,89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교보에서 13,000주, NH투자증권에서 1,700신세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700신한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21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04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6,48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1,006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